이제 중환이 되어 버리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에크모라고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거, 예, 그게 이제 최외 막 산소 공급 장치네요. 최외 막 산소 공급 장치 참 어렵네요. 네, 이름이 굉장히 익스트라코르피얼 까다롭죠. 멤브레인 옥시네이션, 예, 에크모. 에크모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에크모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말이 더 어려운데요. 예. 최외 막 산소 공급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쉽게 생각하면 인공 심장과 폐를 일시적으로 달아서 내 심장과 내 폐가 기능을 잘 못해도 기계가 내 심장과 폐 기능을 대신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잠시 폐와 심장 기능을, 심폐지를 돌리는 거네요. 지금 펑션을, 저 기능을 잘 못하니까 일시적으로. 그렇게 돼서 기능을 보조해주는 동안 우리는 사실 이 병을 치료해야 됩니다. 이걸 달아놓는 게 병을 치료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달고 시간을 시간 벌어야 벌고 돼. 실제 병이 치료돼야 하는 거고요. 근데 이건 굉장히 고난이도의 치료고, 특히나 이런 감염 질환에서 적용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에게 다이 치료를 적용할 수는 없고요. 아주 엄격한 기준과 한 명의 의사가 아닌 관련된 여러 과 의사 선생님들이 잘 상의해가지고 적용할지 말지, 적용하면 어떤 형태로 적용할지를 잘 결정해서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제 에크모가 있고 중환자실과 벤틸레이터라는 거가 있잖아요. 호흡기, 인공호흡기. 이제 그걸 어떤 사람은 벤틸레이터까지만 하고 어떤 사람은 에크모를 돌리고 하는 어떤 기준은 뭐예요? 딱 정해진 기준이 있지는 않고요. 인공호흡기를 다는 기준은 그 사람이 스스로의 폐로 숨을 쉴수 없는 폐에 어떤 병변이 생기면은 기계가 그 숨을 보조해주기 위해서 인공호흡기를 달게 되고요. 인공호흡기를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몸에 산소 공급이 안 되고 호흡이 유지되지 않으면 그 후에 할수 있는 유일한 시간을 버는 치료가 이 체외막 산소 공급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배를 쓸 때도 에크모가 활약을 많이 했는데, 이제 달고 얼마나 버텨요? 얼마나 버티는지는 사실은 우리 환자분들의 중증도에 따라서 그렇죠.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이 에크모라는 장치 자체는 산소 공급을 해주고 하는 그런 막이 있습니다. 그 막에 평균적으로 막이 이제 수명이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예요. 일주일에서 2주일 안에 이 환자를 좋아지게 만드는 걸 목표로 열심히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일주에서 2주 정도의 시간을 벌어준다는 얘기인데, 막이 문제라고 그러면 에크모를 갈아타면 또 일주일 연장되는 건가요? 그렇게 막을 가는 것도 가능은 한데요. 이 에크모라는 장치를 연결해서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 2주가 지났는데 환자가 점점 상태가 나빠진다고 하면 그때 과연 막을 교체해서 이 환자에게 더 좋은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충분히 평가가 필요합니다. 폐가 망가지진 않나요? 오래 달고 있으면? 이걸 달고 있어서 망가지는 건 아니고요. 이 장치의 큰 장점은 인공호흡기를 달면 자기 폐로 그래도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점점 폐에 손상이 올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기계가 그 숨을 다 쉬어주는 거라서 오히려 폐를 쉬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폐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중증의 폐질환을 치료하는 데 아주 좋은 장치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에크모를 오래 달았다고 하여 폐가 손상을 받거나 하는 건 아니군요.